화성도에 그려져 있는 영화력의 그림 그러잖아요. 광길자의 표석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백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논란을 하는 거예요. 광길자 표석이 있었던 위치를 지금 저희가 모르는 거죠. 모르죠. 시장연구원에다가 이제 그 영화력과 관련된 조사 용역을 이제 시켰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곳에 대한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확정해서 여기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의 만석고는 정조 때 만석고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미 이제 그 만석고 훼손이 돼서 이렇게 묻히고 약간 이제 달라지고 그때 이제 그때 만석고 표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땅속에 묻혔는지 누가 그걸 캤다가 이렇게 만능제 표석이 발견이 됐던 겁니까?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럼 그건 저 지금 화성시청, 화성시청 하류청 표석은 지금 이제 우리 수원 화성박물관에 있는 개목정교는 수원 박물관에 있는 이제 문방문관 개관이 2008년인 이 시절 제가 저거 있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개목정교가 이제 네.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개목정 표석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이제 흙이 이만큼 네, 묻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지도에는 만석호 표석 있는 지도가 있죠. 화성도에.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병풍이 있는 거를 근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처음 한 거야. 그러니까 작년인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지금 12폭인데요. 6폭짜리 또 화성도가 있어요. 비단으로 지은 게.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확대 지금 팔달문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표석이 보이죠. 하얀 게. 이렇게 이제 아 그게 표석입니까? 지금 지지대 꼭 이제 거기는 지지대 표석은 아니고 지지대라고 네. 계단을 영화적인 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진목정교고 네. 이렇게 오면 이게 지금 여기 표석이 보이죠? 네. 여기 하얀색 네. 이게 지금 영화정 아. 여기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라인이 지금의 그 이제 저수지 뚝방 라인이냐 네. 할 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든 요 영화정에서부터 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길 사이에 장안문이잖아요. 요게 관길이야. 이 관길의 표석으로 봐야죠. 요게 지금 이제 영화역 표석. 필로가 이쪽으로 능행이 생기니까 이거를 한번 건너고 또 건너야 하는 일이 생긴 거지. 구글 위성 지도를 보게 되면 요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요게 대왕교예요. 원래 정조 때 저기 만들었던 대왕교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계교가 쭉 큰 게 지금 있는 거고 네. 여기 지금 안에 비행장 안에 있는 게 신대왕교고 네. 현재 대왕교로 되어 있어요. 네, 그건 대왕교. 그리고 그래서 원대왕교라고 거기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여기 있는 거 띄워다.